자, 오디오 인터페이스 수리돼서 온거 기분 좋아가지고 이야기한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악기 메고 있을 때 스트랩이 빠진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는 몇번 있었어요. 이 스트랩이 가죽 부분이 점점 헐거워져 가지고 엔드핀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기가 떨어질 뻔한 적이 몇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 스트랩락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랩락이라는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첫 번째, 악기가 떨어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스트랩이 빠질 일이 없다. 두 번째, 악기를 벗을 때 스트랩을 안 빼고 벗을 때 머리 위로 넘기느라 불편한 거. 그 다음에 뺐다가 끼워서 가죽이 헐거워지는 단점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해소해주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그래도 연주를 꽤 취미긴 하지만 오래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스트랩락을 꼭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저런 걸까지 해야 돼?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던롭 제품이 있고 쉘러 제품이 있는데 저는 던롭 제품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에 이렇게 끼워서 고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제대로 체결이 안 되면 그것마저도 스트랩이 또 스트랩락이랑 같이 분리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쉘러의 에스락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락 이전부터 사용을 했었고 에스락 제품이 이렇게 장착이나 사용에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쉘러 에스락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얘는 방향이 있습니다. 끼우는 방향이. 그래서 저는 보통 악기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걸게끔 중력의 힘을 받아서 그냥 밑으로 껴지게끔 이렇게 방향을 맞춰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악기들 보면 엔드핀이 제각각인데 저는 애초에 쉘러 에스락이 달려있는 악기들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이제 쉘러 에스락 엔드핀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이제 나사가 분리되는 구조는 아니고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헐거워지거나 빙글빙글 돌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고, 자, 무게중심대로 악기를 놓으면 그냥 착 걸리는 그런 구조로 세팅을 해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쉘러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쉘러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 체결 방향이. 그리고, 구조가 이렇게 쉘러 스트랩락과 너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끼워서 두께, 스트랩 두께에 상관없이 이렇게 끼워서 조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특히나 장점이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또더 강하게 체결하게끔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렌치를 이렇게 끼워서 최대한 꽉 조일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또한 가지 옆에 멈춤 볼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초점이 잘안 맞는데 일자 드라이버로 조일 수 있는 볼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끔 해주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간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스트랩 구멍이 너무 작아서 여기다 끼워도 렌치로 아무리 돌려도 힘도 많이 들고 불편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나름의 꿀팁이거든요. 요거 10mm 타공 펀치입니다. 가죽 펀치고요. 이렇게
대고 망치로 두드려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격은 10mm지만 10mm만큼 넓게 뚫리진 않습니다. 한 7, 8mm. 그래서 뚫으면 이렇게 이 스티치는 가죽 스트랩의 스티치는 상하지 않으면서 이 스트랩락이 정확하게 이렇게 쏙 들어가는 정도의 굵기로 뚫립니다. 완벽하죠? 이러면 요 스트랩 핀 부분 가죽이 들뜨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죠? 이렇게 해서 S락을 손으로 먼저 너트를 체결해 주시고요. 저는 최대한 이렇게 센터를 맞추는 편입니다. 그리고 꽉 조인 다음에, 그 다음에 렌치를 꽂고, 이렇게 렌치를 꽂고, 요걸 이제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쥐고 돌리는 것보다 강하게 요 체결 너트를 조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이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측면에 있는 일자 볼트 어딨지? 여기 일자 볼트, 요 멈춤 볼트, 요 놈을 조여서 아예 풀리지 않게끔 체결해 놓으면 완벽하겠죠? 네. 그래서 타공 펀치로 구멍을 이렇게 넓혀 주시고 스트랩락을 장착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 들뜨는 거 없다. 완벽하다. 그래서 지금 스트랩이 뭐한 너댓 개 있어요. 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것들 보면 다 이렇게 쉘러 S락을 달아놨습니다. 색 색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골드는 무슨 악기 쓸때이 골드를 달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대부분 이제 보면 크롬 아니면 블랙을 쓰고 있습니다. 이 블랙을 쓰는 이유는 스트랩이랑 색깔을 맞춰서 잘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이렇게 색깔을 설정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스트랩락 사용하셔서 악기 떨어뜨려서 깨뜨리는 일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